매니저님, 탄산수 한 두 통만 좀 넣어주세요. 어이 쉣. 뭘까? 우리에게 차비란 없다. 한 판만 그냥 주는 대로 일단 가보죠. 원하는 템이 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. 계속 그만 기대. 나온 것을. 야, 이거 안 먹어? 감사히 먹겠습니다. 역시 아트 세다. 이 아타도 세고 아타 이성전까지는 얘가 버텨주지 못하면 안되는거. 생각보다 아트록스가 후반에 못 써먹어서 그렇지 초반은 무시무시합니다. 초반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아이에요. 항상 그렇지만 템은 유동적으로 갈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. 나 이렇게 가는 이유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. 그 이유밖에 없어요. 또 거길 안 쌓이는 버그야? 아유 갓겜. 이제 중력도 안 쌓여있어. 거결이 약간 주류템 못 가는 데는 딱 하나 저 버그 때문에. 뭔 너의 버그가 안 쌓이는 버그가 생겨버리니까. 자 돌려서 악의 여단 찾읍시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무슨 랩업이나 하죠. 랩업해서 찾든가 말든가. 암살트리 악의 여단이 필수인가요? 아니요. 캐릭에 따라 다르죠. 카타는 가능하면 악의 여단 주문력 붙이면 좋은 중대 상황. 내 리롤이 성공했나 실패했나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붙으면 땡이에요. 전 지금 잘 붙은 상황이고. 아, 뭐요? 세상, 어쨌든 리롤은 여기서 돌리라는 소리지, 이러면. 유감사를 무조건 가야겠다 지금은. 와 강하다. 저 분명한 건 전 안 겹쳐요. 그냥 달려봅시다. 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. 어? 괜히 팔았다 뭐 하나. 사망령이요? 피통 75부활. 아하. 지금 45초 45% 부활이고.
또 안 쌓이는 버그군. 아? 세상에. 가엔 내가 공짜 성도 수준이 아니고 저주 가엔인데 저주가 안 붙은 가엔 그런 식인 거라 지금 효율이. 와. 리산드라님 어디 갔어요? 이렇게 먹을 겁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왜 안 나올까? 나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안 나온다. 아니. 그래 리산드랑 뭐 어디 뒤졌나 했다. 걱정했다. 어디서 뒤졌나 해서 살아 있었구나. 야바야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이거 레버브 해야 되나. 레버브를 해야 돼 뭐 결국. 으흠 이거 그냥 사암살에 사망령까지 띄우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? 부활이 야 망각이야 이건 또 왜. 얏 그렇게 안 주네. 랩업해서 볼배박치. 하타도 좀 웃긴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주문력 늘어가지고 나쁠 거 없거든 하타가. 그죠?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진짜. 이거 3살 상태로 볼베 들어오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르블랑은 딜이 약해가지고 흡혈 이런 거 주기가 조금 그래요. 아. 잘 봐요. 칼빛! 와 이건 좀... 야, 단단하긴 하다 되게. 하지만 재수가 없게도 브레이브니 바로 올리셨군요. 잘 숨겨놨는데. 와우. 아. 아니야. 시원하게 한방 박아라 그냥. 찍고 갔나? 어머, 뭐에 죽은 거야? 그냥 죽었는데 내 거가 그냥. 아, 뭐 들고 있구나. 뭐 들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. 인정할 수 있지.
야 이봐 한 방에 이거한테 그냥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만 이래 그걸 잘 당겨주는 듯 주기가 싫다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다 동이나 늘려 날씨가 잔재주 많이 안 부리고 가지 상대가 잔재주를 부린다면 내가 안 부리면 되는 것 짜자잔 정말 의미 없다 근데 이쯤 되면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야 옮기거든요 이게 한 번 더 옮길 것 같은데 어? 박스? 박스는 생각 못했는데? 왜냐하면 얘한테 박스 안 좋거든 얘한테 박스 별로 안 좋아서 박스는 예상 못했는데 근데 사망령은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미친 저주 가엔 디버프 없는 가엔 공짜로 4개 와 사망령은 진짜 사람들 많이 쓰겠다